오늘 국회 본회의장 모습입니다. 절반 이상이 텅 비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을 민주당이 전면 거부했고 본회의장 밖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제1야당이 시정연설에 입장도 안 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섰을 때 이재명 대표는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위기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지만 비공개 자리에선 야당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와 안보 위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민이 목격한 건 협치가 붕괴된 현장이었습니다. 첫 소식 신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39조 원 규모의 새 정부 첫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 지출을 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이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서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시고 사실상 제1야당을 향한 요청이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없었습니다. 대신 본회의장 바깥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민생이면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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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입장조차 하지 않은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절반 이상이 텅 비어버린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은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앞서 열린 비공개 환담 자리에선 야당과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불참한 가운데 정의당 이은주 비대위원장이 국회를 겨냥한 비속어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사과할 만한 일이 없었다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논란의 발언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억이 불명확하단 기존 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설 도중 윤 대통령은 19차례 박수를 받았지만 모두 여당 의석에서만 나왔습니다. 본회의장을 떠날 때엔 측근 장재원 의원과 귀엔말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반쪽 시정연설 이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더 심화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